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며칠 전에 울주 군수가 직함까지 찍고 노인들 2만 명에게 효도 이용권 10억 원을 발행했다. 울산 울주군이 올해 노인들에게 목욕비와 이발비, 미용비를 지원하겠다며 지급한 효도 이용권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갔습니다. 만 70세 이상 군민에게 한 장이 5천 원인데 1인당 연간 12장 6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1년간 군비 10억 1,6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군 내부에 225군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효도 이용권 사용기간 2021년도 12월 15일까지 울주 군수 이렇게 아마 직인이 찍혔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전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아마 이 같은 그런 효도 이용권을 통영시, 경남 통영시라는 몇 군데가 아마 이런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보도를 보면서 왜 이렇게 이 사회에 공짜와 무상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가, 이런 점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현재 울주 군수는 이선호 씨인데 이례적으로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울주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은 선거를 의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 한민족 역사에서 보면은 남에게 빚대서 뭘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구습이죠. 물론 우리 민족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이나 단점 같은 부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직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미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1970년부터 시작된 운동이 새마을운동입니다. 뭐 정치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런 뭐 논쟁도 분분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낙후된 농어촌에게 상당한 그런 활기를 부여한 그런 운동입니다. 잘 살아보세. 그런 구호와 함께 3대 기본 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 정신입니다. 아마 당시에 새마을 운동을 이끌고 가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아주 치열하게 물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농어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뭘 고치면 우리가 잘살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낸 3대 기본 정신에는 대단히 그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면, 자조, 협동만 가질 수가 있으면 우리가 잘살수 있겠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근면자조협동이 전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당시 새마을운동을 주창했고 이끌던 사람들이 만든 3대 기본 정신이 근면자조협동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구습이다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게으름이 있었을 것이고 자조에 반대되는 의타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 힘을 모으기보다도 상당히 그 당파성이라든지 분열심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고쳐야 우리가 좀 제대로 살수 있겠다.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개척자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민 끝에 만들어낸 것이 잘 살아보시라는 구호하고 새마을운동의 3대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일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안병직 서울대 경제학부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분이 쓴 글을 읽다가 어떤 사회나 어떤 민족이 일정 기간 동안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억누르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경향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저는 아주 유심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면자조협동 없이 어떻게 잘살수 있겠습니까? 잘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한국 사회 오늘날 좀 적게 일하고 그리고 의타심을 방조하는 그런 각종 정책들이 계속해서 국가가 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원이 넉넉하면 뭐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재원이란 것이 뻔하니까 결국은 세금을 더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제 할수 있는 방법이란 것이 다음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채무를 증가시켜가지고 지금 씀씀이를 정부 지출을. 그러니까 이 울주군에 있는 울주군수도 조금만 생각이 깊은 사람이면 자기가 사용하는 예산당의 상당 부분이란 것은 미래 세대가 치료해야 될 그런 대가를 가지고 지금 미래에 사용해야 될 자원을 지금 땡겨다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써버리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간단한 그런 기사지만, 야, 정말 한국 사회가 구습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내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립자존의 정신이 한 것이 없이 어떻게 사회가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말 효도 이용권을 제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지금 가고 있는 일종의 방향이자 분위기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한 신문이 효도 이용권 10억 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명백하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부분들이 아마 지적이 되니까 고소고발이 들어가기 이전에 그냥 알아서 이제 전량을 회수하고 군수직 그런 이름을 없이도 그렇지만 뭐 누가 준 거는 다 사람들이 알 테니까 아마 울주군 같으면은 재정자립도 아주 낮을 거라고요.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곳일 것 같은데 결국 국비지원금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뭐 또 집을 용돈도 공짜로 주는 세상이 됐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한 번 정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데 큰 어떤 시대 정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참 좀 답답하다. 여기 이제 그 밑에 보니까 강상W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정확하게 문제인식을 같이 하네요. 이제 대한민국이 포퓰리즘에 물들어서 나라 돈을 퍼주는 것이 고착화할까 두렵습니다. 고착화하는 것이죠. 무상이나 공짜라는 것은 빠른 시간 내에 보통명사가 되는 것이죠. 보통명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포퓰리즘에 물들어서 나라 돈 퍼주는 게 고착화할까.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의 공짜 급식이 되면 그 다음엔 당연히 뭐 유아나 어린이에도 공짜 급식이 제공돼야 되고 고등학교도 공짜 급식이 개동돼야 되고 급식이 공짜가 되면 뭐 그게 그치지 않고 그냥 학비도 다 무상교육으로 돼가고 그렇게 선택한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대부분 다 알 건데 알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가는 부분들이 정말 참 이 문제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근면자주협동처럼 우리의 정신개혁에 더욱더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없다. 1970년이나 지금 40년, 50년째, 50년 되는 해에도 여전히 정신문화의 개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은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울주군수님이 이런 문제를 또 저질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울주군에서 민주당 지방 그런 군수가 당선이 되는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도 참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은 울주군수가 자신의 직함까지 찍어가지고 노인들에게 선심성 그런 정책을 폈던 효동 이용권에 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립자존 정신을 상실하면 뭐 집안이든 개인이든 나라든 어렵게 되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